안 너무한데, 뭐가 너무하던가요? 자, 그래서 지호 3 열심히 하셨고요. 오케이. 그래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바우와우. 바우와우. 미국 사람들은 걔들이 바우와우 짓는다고 생각하나 봐요. 바우와우. 오케이. 소개합니다. This is lucky. This is lucky. 누군가 소개할 때 this is죠. 그 럭키는 남자 이름으로 수컷 이름인 것 같아. 암컷 이름인 것 같아. 수컷.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부터 she라 그래요. he라 그래요. he. 그래서 he is my dog. He is my dog. 오케이. 그래서 he is very big. He is very big. 오케이. 가만 보니까 누가 어떻다, 또 어떤 남자가 어떻다 할 때 he is, he is를 공통으로 쓰네요. 오케이. 그래서 그는 나의 개다 할 때 뭐라 그랬어요? He is very. 네? 그는 나의 개다라고 할 때 뭐라 그랬어요? He is my dog. 이라고 그러고, 그는 매우 크다라고 할 때 뭐라 그래요? 매우 크다요. 자, 그건 좀 이따 하고요. He is very big 이라고 그러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he is my dog 하고 he is very big 의 공통적인 게 뭐가 있나요? He is가 들어가죠. 그렇죠. He is가 들어가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dog은 뭐예요? 뜻이 개고 무슨 씨예요? 하나의 이름씨. 그렇죠. 무언가의 이름이니까 이름은 이름씨고. 그 다음에 big의 뜻은 뭐예요? 크다니까 하나씨. 오케이. 크다가 아니죠. 큰이죠. 그러면 어찌씨? 어떤 씨죠? 오케이. 어떤 게 큰 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시죠? 어찌 큰 게가 말이야. 오케이. 어찌 큰 게는 대주. very는 뜻이 매우고, 이건 무슨 시예요? 어찌 시. 얘는 어찌 시죠. 어찌 큰, 매우 큰. 어찌 시는 이렇게 어떤 시도 꾸며주고, 하다 시도 꾸며주고, 하여튼 다른 거 다 꾸며줄 수 있습니다. 어떤 시는 이름 시만 꾸며주고요. 자.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에 개는 이름씨니까 어떤 것이죠? 비동사의 뜻이 뭐가 있는데? 이다. 이다와 있다란 뜻이 있는데 이와 같이 어떤 것이 왔죠? 여기는 어떤 것이 오면 이렇게 써서 어떤 것이다 라는 하다씨를 만들어주고요. 이와 같이 또 무슨 씨가 와도 어떤 씨가 와도 이렇게 합쳐서 뭐를 만들어줘요? 어떻다라는 하다시를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비동사는 것을 것이다, 어떤을 어떻다, 이런 시를 하다시로, 어떤 시를 하다시로 만들어주는 게 바로 비동사가 하는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때의 뜻은 이다라는 뜻이고요. 어떤 것이다 하거나 또는 어떻다 할 때 쓰는 게 바로 뭐다? 비동사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죠? 오케이, 소개합니다. This is Tanya. This is Tanya. 누군가 소개할 때 this is죠. 타냐는 남자 이름 같아, 여자 이름 같아. 그쵸? 그래서 그 다음부터 뭐라 그 다음부터 뭐라 그래? he라 그래요, she라 그래요, I라 그래요, you라 그래요. 오케이, 그래서 she is my sister. 오케이. She is noisy. 자, 이 두 문장도 공통점이 있죠? She is. 여기는 my sister라는 이름씨가 왔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왔고요. 이렇게 합쳐지니까 뭐가 되고 있다? 것이다. 나의 여자 형제가 나의 여자 형제이다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녀가 시끄럽다는 뭐였어요? She is noisy. Noisy의 뜻은 뭐예요? 시끄럽다. 아니죠. 시끄러운이죠. 무슨 시예요? 어떤 시요? 어떤 사람들, 시끄러운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떤 시고, 어떤 시 앞에 이렇게 또 비동사, 이름 시 앞에 비동사, 이름 시 앞에 비동사 있으면 것이다.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있으면 어떠니
어떻다라는 하다시의 덩어리가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에 또, be good. 잘 지내라. 뭐 이런 뜻이기도 해요. Be good. good. good의 뜻이 뭐예요? good. 좋은. 얘 뜻이 좋은 이니까 무슨 시예요? 오케이. 어떤 시죠? 어떤 날씨? 좋은 날씨. 오케이. 아직 시를 구분 잘 못하네요. 어떤 시. 어떤 시 앞에 뭐가 있으면? B가 있으면 합쳐서 뭐가 돼요? 무슨 시대로 바뀐다 했어요? 하다시. 그러니까 좋으니, 이렇게 합쳐지니까 좋다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좋다. 잘 지내라. Be good. 예, 소개합니다. This is my father. This is my father. 해도 되고, this is my dad. 저 아빠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아빠는 당연히 남자지.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뭐라 그래요? He. He라 그러죠. He is tall. He is tall. 예. 그러면 tall의 뜻은 뭐예요? tall. 키큰.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찌 키 큰을 만드는 게 아니고 키큰 사람이라고 할수 있단 말이죠. 아니, 키큰 사람을 만들 수 있지. 키큰 사람이라는 게 말이 되지. 사람이 뭐야? 이름 씨지. 그렇지? 그러면 사람은 사람인데 어찌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야? 하다 사람이야? 겉 사람이야? 어떤 사람? 그러니까 얘는 어떤 씨라고. 그래서. 응? 그러니까 어떤 시고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있으니까 키 크니 키 크다가 되고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또 소개합니다. 오케이, 이분은 우리 엄마셔. This is my mother. This is my mother. This is my mom. This is my mom. 오케이, 엄마는 남자야, 여자야? 여자도.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다음부터 뭐라 그래요? She. 그래서 She is chubby. She is chubby. 처비의 뜻은 뭐예요? 통통아. 통통한 무슨 씨예요? 그렇죠, 어떤 씨죠. 그러니까 여기 앞에 she is가 있으니까 이렇게 합쳐서 어떤 씨하고 비동사가 연합해서 무슨 씨가 된다? 하다 씨. 여기서 그러면 뭐? 통통 하다가 되는 거죠. 그녀는 통통합니다. She is chubby. She is chubby. 계속해서. This is my grandfather. This is my grandfather. This is my grandfather. 소개하는 표현이죠. 계속해서. He is mother's father. 얘는 어디 팔아먹었네요? He is my father's father. Okay, he is my mother's father. He is my mother's father. 오케이. 그래서 점 찍고 S를 어퍼스트로피 S라고 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누구누구의라는 뜻이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번에 할머니 소개하겠죠, 뭐. This is my grandmother. This is my grandmother. 오케이. 할머니는 남자야, 여자야? 여자도.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다음부터 뭐라 그래요? She. 그래서? She is my mother's mother. She is my mother's mother. 오케이. 엄마야, 엄마야. 오케이. 그 다음에? This is kind. This is kind 이러나요? They are kind. They are kind. 오케이. 지금까지는 he, she만 나왔는데 이제 they가 나왔네요. they는 어떨 때 써요? 여러 사람. 여러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쓰고 they랑 같이 사용하는 비동사는 뭐예요? they am이야, they is야, they are야. 알죠. 똑같은데 같이 쓰는 것만 다르다 했어요. they는 뭐랑 같이 쓴다? 비동사 중에서는 바로 왔습니다. 카인드의 뜻은 뭐예요? 착한. 오케이. 착한, 친절한 이런 뜻이죠. 오케이. 그럼 무슨 시예요? 친절한. 어떤 사람들? 친절한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시죠? 어떤 시 앞에 뭐 있으면? 어떤 시 앞에 차례시 있으면 비동사 비동사죠. 그럼 이렇게 합쳐서 뭐가 돼요? 친절하다 친절하다가라는 하다시가 된다고요. 됐습니까? They are kind
해. 그들은 친절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그러면 될까요? Are they kind? 하면 되겠죠. They are를 뭐로 만들어주면, are they? 만들어주면 묻는 말로 바뀌겠죠. Are they kind? Yes, they are kind. They are kind. Okay, 그 다음. I'm home. I'm home. Okay, 그래서 저는 집에 왔다가 뭐라고요? I'm home인데, 이게 왜 집에 왔다는 뜻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I'm은 뭐의 줄임말이야? I am의 줄임말이고, 그다음에 home 이렇게 있는데, 자, home의 뜻이 뭐죠? 집. 집이란 뜻만 있는 줄 알았죠? 근데 무슨 뜻도 있다? 집에란 뜻도 있죠. 이거는 무슨 시예요? 집은 어떤 시? 당연히 이름 시죠. 무엇 집? 뭐다 어떤 시인 줄 알아? 이건 무엇이잖아, 무엇. 그럼 무엇이니? 집이다. 이름 시죠. 집에란 뜻일 땐 무슨 시? 어찌시죠? 이게 어떻게 어떤 시기가 됩니까? 집에 사람 됩니까? 안 되죠. 이거 어찌시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이건? 이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어디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이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이름시라고 했잖아.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겠지. 무엇, 집, 어디, 집에. 여기서는 이 뜻으로 쓰인 게 아니고, 이 뜻으로 쓰였고요. 집에. 그러면 비동사의 뜻은 모두 있고, 모두 있었더라. M은 비동사인데. is all. 뭐래? 이 뜻은 이다와 있다가 있죠. 그러면 나는 집에 이다야. 난 집에 있다야. 집에 있다. 집에 있다. 우리말스럽게 하면 집에 왔다가 되는 거예요. 나는 왔다. 나는 있는데 어디에 있다? 무엇 있다야? 어디 있다야? 어디 집에 됐습니까? 그래서 I'm home이 난 집에 있다. 집에 왔다가 된 거예요. I'm home. Okay, 자, 소개합니다. This is Brian. Hey, 브라이언 남자니까. He is my brother. He is my brother. 언니는 옆에 치워 놓으세요. 자꾸 보지 마시고요. He is my brother. Hey, 알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는 힘이 세요. He is strong. He is strong. Strong의 뜻은 뭐예요? 힘센. 무슨 시예요? 어떤 사람? 힘센 사람. 어떤 시 앞에 또 비동사 있으니까 힘세다가 되는 거죠. 그래, 힘이 세다. 오케이. 그 다음에 야옹 갑니다. 미야옹. 미야옹. 오케이. This is Molly. This is Molly. 폴리는 암컷 이름인 것 같아? 수컷 이름인 것 같아? Uncle. 그래서 그 다음부터 뭐라 그래요? She is Brian's cat. 그렇지. She is Brian's cat. Brian's cat. She is smart and cute. She is small and cute. Okay, she's small and cute. Small의 뜻은 뭐예요? 작은. 작은. Cute는 귀여워. 귀여운. 이거는 요런 뜻이니까 무슨 시예요? 어떤 장면이냐면 어찌시? 작은 고양이 돼? 네. 작은 고양이가 되면 어떤 고양이라고? 귀여운 어떤 고양이라고? 작은 고양이라고. 어떤 고양이? 작은 고양이. 어떤 고양이? 작은 고양이. 어떤 시잖아. 귀여운 무슨 시예요? 오케이. 지금 계속해서 뭐가 모르고 있어, 지금. 귀여운 고양이 돼? 네. 어떤 고양이라고? 귀여운 거. 어떤 고양이? 귀여운 거. 그러니까, 어떤 시라고. 오케이. 어떤 시 앞에 뭐가 있어요? 비동사 있죠? 뭐가 이렇게 합치니까 어떻게 됐어? 어떻다가 돼서, 어떻고, 어떻다? 작고, 그리고, 귀엽다.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있으면 어떻다 된다는 건 계속 나오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Who I am? Who am I? 풀어야죠. I am은 묻지 않는 말이죠. I am은 묻지 않는 말이니까 I am을 뭐 만들어주면? Who I am? Okay. I am만 먹이겠어. I am은 원점이죠. 나는 I am 원점 말고 물음표로 바꿔주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Am I 하면 된다고. Am I? I am은 묻지 않는 말이고요. 온점이고요. 마침표고요. I am을 뭐로 바꿔주면? Am I로 바꿔주면 묻는 말이죠. You are 하고 물음표 할까? 마침표 할까? 마침표. 그럼 이걸 물음표로 바꿔주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Are you? 하면 되죠. 맞습니까? He is. 마침표 할까? 물음표 할까? 마침표. 그럼 물음표로 바꿔주고 싶으면? Is he? Is he? She is도 마찬가지. Is she? 얘랑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비동사. 비동사라고 그러죠. 비동사는 위치를 바꾸면 묻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who I am이 아니고 내가 누군지 묻고 싶으면 뭐라 그래? Who am I? Who am I? Who는 무슨 뜻인데? Who요? 누구? 누구라고 물어볼 때 쓰는 거죠. Who am I? 내가 누구이니? 내가 누구냐고? Who am I? Who am I? 오케이, 그럼 Who am I 했으니까? I am Robin. 오케이, 그래서 나는 누구냐고라고 물으니까 뭐라 그런다? I am Robin. 이러죠.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로빈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 This is 나는 로빈이야 이랬어. 나는 로빈이야 라는 대답을 듣고 싶으면 너는 누구니? 라고 물으면 돼. Who I am이 뭐로 바뀌면 돼? Am I. 여기 am I이고 여기 I am 있고 I am 있으니까 마침표. Am I 있으니까 물음표. I am Robin. 오케이, 계속해서 난 잘생겼어. I am handsome. 그 handsome은 무슨 뜻이에요? 잘생긴. 무슨 씨예요? 어떤 씨? 어떤 사람? 잘생긴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할 때 그 어떤 자리에 잘생긴을 넣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무슨 씨고? 어떤 씨고? 어떤 씨 앞에 뭐 있으니까? 비동사 있으니까 합쳐서 뭐가 됐다? 잘생긴다. 잘생겼다. I am handsome. 오케이, 그 다음에 This is my family. 오케이, 지금까지 얘기한 사람들이 나의 가족이다 라고 얘기했죠. 오케이. 마지막 I love my family. 오케이, 그럼 love는 무슨 뜻이에요? 사랑하다. 무슨 씨예요? 하다시죠. 벌써 하다시니까 I am love 하면 돼, 안 돼? I am love라고 하면 돼, 안 돼? I am love라고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난 lovely다. 얘네가 벌써 하다시니까 또 비동사 쓸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근데 I love it. 오케이, 나는 사랑하다이다. 안녕하세요. 난 사랑하다이다. I love my family. 그러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